자, 파티 갑시다! 이번 판에는 곡궁이나 좀 BF 시작해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BF 시작을. Nope. 장갑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장갑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즌8 왔는데, 요새 또 시즌8에서 주꺼메 씨가 가장 핫하고 사기라고 하거든요.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다 별로긴 한데, 차라리 부익부 먹어가지고 야무지게 삼성작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부익부 먹어주고, 아, 이자 보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게 좋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쉬가 처음에 엄청 좋았다가, 너프를 엄청 먹은 이후에, 계속 짤짤짤하게 버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쉬 성능이 많이 괜찮아졌고, 이번에 주검이 대폭 버프가 됐죠. 그래서 애쉬랑 워낙 잘 맞다 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후딱 주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서스 하나만. 아, 아니, 아니. 이게 맞나?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휴. 오케이. 3원짜리 BF 먹으면은 일단 애쉬 2신기는 완성. 자, 애쉬 3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죠? 이제 주검이랑 라위는 거의 반 고정이고요. 나머지 템을 이제 루난이나 인피나 뭐 나오는 거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땐까지 일단 깔끔하게 달려가면 될것 같아요. 아, 세게 져버렸고. 일단 우세 유미 하려나? 우세 유미 아니면은 드레이븐인데 괜찮습니다. 겹쳐도 이긴다는 마인드. 자, 이제 잡아야 되니까 아이템 주검이랑 라위 집어넣고 갑시다. 오야. 이게 창고가 분명히 막히거든요, 천천히 리롤하면은. 그래갖고 사례 8경험치에 좀48 리롤을 쳐가지고 하나는 좀 잃고 삼성을 찍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괜찮거든요. 일단은 가장 베스트는 애쉬 삼성 나오는 게 좋겠죠? 오야, 왜 이렇게 잘 나와? 나이스. 레넥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오! 너무 잘 나왔는데? 잠깐만. 이러면은 겹치는 거본거 뭐든 다 그냥 쑤셔버리고 가면 되고, 이제 나오는 방템들은 다 레넥을 줘야 되는데, 레넥이 3마리밖에 없는 게좀 걸리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검 애쉬를 가면은 공격력이 아까 300까지 올라가죠. 이 추가 공격력에다가 주검 공격력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다 쓸면 된다. 이제 진짜 자방 빼고 다 이기는. 자방은 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논외로 하겠어. 아, 그래, 차라리 이게 나아요. 1코 영웅중강체였으면은 우세가 진짜 많이 겹치거든요. 공속으로 가자. 이렇게 넓게 배치를 해주고, 원래 3우세를 올려야 되지만 3우세를 올릴 필요가 없죠. 이미 이거 2성작이 다 됐고 추방제 기백까지 받아야 되니까 일단 레이저단 받고 이제 레벨업해서 3우세를 받아주도록 합시다. 아, 근데 지하 세계도 문제긴 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자동 방어 말도 안 되는 쉽사기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지하 세계가 이제 4스택 이상 가면은 괴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막 포온에 3개 들고 온 적도 있거든. 그거 만나면은 이제 기도해야죠, 그냥. 특히 이번 턴에 리롤 덱 하기 좋은 게 여기 뽀를럭이 겹쳤거든요. 뽀를럭이 겹치면은 이제 룰루랑 빼주다 보니까 뽀삐랑 삼성작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죠? 2코도 빼주면은 뭐 우세한테 이득이고. 확산 사격? 괜찮아. 루난 가면은 그게 애쉬가 확산 사격이지. 여기서 방템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곡궁을 먹어서 두 번째 애쉬템을, 아니 세 번째 애쉬템을 만들어도 되겠죠? 루난 나오면 좋겠다, 나도. 레넥 삼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겹치니까 레넥 삼성까지는 리러를 쳐보도록 합시다. 아, 조금만 더 칠까? 근데 생각보다 막 많이 뜨진 않았어요. 애매하다. 근데 뭐 곡궁도 넣어둘까요? 어차피 상관없는 게 루난 거학 가면 되잖아. 인피는 어차피 안갈 거고 이미 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넣어놔도 상관없겠죠? 이건 좀 변수인데. 여기서 연승이 끊기면 안 되는데. 겁나 세네. 아, 이게 애쉬 삼성 찍고 연승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아, 연승 끊기게 진짜 너무 크다. 아, 이게 골드차가 좀 다르거든. 운전자, 그렇지.
자, 루난으로 광역으로 녹여주고요. 그 다음에 태블만까지 그냥 바로 만들죠. 아이템 아끼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또 하나 삼성 찍어야 될 타이밍. 아, 근데 애매하게 잘 뜨는데? 잠깐만. 아니, 여기가 좀 미친놈이야. 이 약 물고 이거를 야소 따라오는 게 말이 돼요? 야소 6장이네. 이거를 갱플을 먼저 삼성을 찍을지, 야소를 먼저 삼성을 찍을 텐데. 고민이 된다. 둘 다 나쁘지 않거든. 자, 그래도 일단은 차이가 크죠? 이제 루나까지 나왔기 때문에 애쉬가 다 죽일 수 있죠. 총알? 아, 근데 좀 경량급이 베스트인데. 이게 어차피 빠르게 빠르게 싸우거든요. 한번 굴려보죠. 치명타일 보석력고 가면은 갱플이랑 나머지들도 세져가지고 막 나쁘진 않아. 야소를 먼저 삼성작을 하고 조금 더 딜을. 오케이, 이제 레벨업 한번 해서 우세까지. 아직까지 심지어 우세를 안 받았었다. 우세 받았으니까 다 죽었죠 이제. 이게 루난을 꼭 먹으면 괜찮은 게, 이제 이런 하드 탱커 애니 삼성 같은 거 나올 때 계속 뚫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약간 루난 광역딜로 해가지고 딥라인을 때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런 거 좀 너무 뚫는데 오래 걸려. 특히 막 황소부대나 걸리면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쁘지 않죠. 거기다가 보석력 고소로 치명타율 올려가지고 상당히 괜찮다. 나이스. 자, 이것도 앞에 애니랑 알리스타 항상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좀 어색하긴 해. 요즘 하죠 8.5만 하다 보니까 이 구도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자, 눈을 잡아주고. 확실히 주꺼메시가 미친놈이긴 해. 이거 많이 전투훈련까지 첫 번째 떴었다? 그럼 다들 죽었죠. 뭐 안 뜨긴 했지만. 일단 도장으로 하나 처리를 해야 돼. 아, 이것도 이럴 서가지고. 내내 딱 한 마리. 오케이, 이러면. 쓰고 넘어갈까? 다섯 마리씩이긴 한데. 어차피 후에 나오려면 나오겠죠. 메인탱 내내 3탱 찍어주고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좀 정찰단을 추가해서 이제 애쉬의 딜량을 올려주면 되겠죠. 아니, 여기가 진짜 광기라니까. 여기 원래 우세유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 번째 야소 증강체 먹더니 야소로 전환을 했다니까. 저게 광기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상성상 이게 한번 타겟팅 당하면 야소가 무조건 높기 때문에 애쉬한테. 세네. 도장 갱플 하나 써주고 피바라기에다가 풀피업 갈까 그냥? 굳이 뭘 더 안 가도 되거든? 정성 갑시다. 마지막 템을 하나 아무거나 주면 될 것 같고. 방급도 받지 않고 아무거나 주면 돼. 데캡이나 아니면은 그 방패 파괴자나 그런 거 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그 야소덱은 뭐 피들이나 정찰단 늘려주면 딜로스 알아서 잡아주겠죠? 아, 나 아까 진 거는 너무 충격이긴 해. 아, 왜 졌지? 아, 한번 레벨업해서 1타로 정찰단 넣어주고 다음 턴 레벨업해서 빡세게 가자 그냥. 자, 3정찰이면은 치명타 100%죠 이게. 그 공식인데 치명타율이 오버가 되면은 절반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0% 늘어난 게 아니라 20%만 늘어나. 그래가지고 치명타 오버로 가면 좀 손해죠. 와, 근데 선의 조이 실하냐? 야, 조이 일성인데 누누 이성 실하냐? 아, 게임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 게임. 확률이 내가 해도 그 게임의 확률이 아니야. 이게 방패 파괴자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죠? 이러면 치명타율 85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찰단을 딱 하나만 넣거나 아예 정찰단 안 받아도 돼. 아하. 솔직히 나중에 막 우르고 니성 피들 니성 뜨면은 그거는 미래 일이니까. 그 전에 근데 게임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미. 봐봐, 폰을 두 개 갖고 왔다니까 지하세계. 하하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근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빨리 만나서 죽이는 게 맞죠. 더 세지거든. 9레까지 갖고 폰을 두 개면은 11자리 실하냐. 하지만 완벽한 주꺼메시 앞에서는 완벽한 주꺼메시 앞에서는 어우야 안 된다. 아니 뭐, 아니 또 지하사.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결국에 약간의 이황 지하세계와 자동방어라는 이황 사이에서 그 뭔가 모든 덱들이 이제 비틀기야. 이제 그것들을 약간 논외로 한 다음에
또 나머지 덱들이 나눠 갖는 느낌. 그래도 이거 구렛 가면은 모르려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서풍 같은 거라도 떴어야 되는데. 용발이 버틸 수 있을까? 용발 레네톤이 이기려면은 쬐야 돼요. 이거 이기려면은 뗀 다음에 레벨업을 해야 되고, 일단 이번 턴은 질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면서. 그래도 레오나 첫 공을 일단 갱플로 빼주는 거 괜찮거든. 아 야소 궁극기 너무 아쉬운데. 오케이 좋았어. 이번에 궁각, 이번 궁각도 좋았어. 안 달아 안 달아. 아 겁나 열심히 때린 것 같은데. 자 상대방 딜이 아 너무 적절하게 다 들어오는데. 일단 빼야 돼. 어허. 나는 로봇이라. 내 포효 소리를 들어라. 포효 소리. 아 뭘 해도 솔직히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아 그래도 몰라요. 아모르즈 나 치감 나왔어. 치감 근데 어차피 있긴 해. 자, 일단 여기까지 쉬워.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아. 순식간에 녹였을 거다. 아 근데 경량급 있으면 진짜 경량급 있으면 안 되려나? 일단은 태산 레오나를 뚫을 수가 없고 이렇게 2등하면 된다. 오케이 자방 지하세계 빼고 탈기는 주가 열시대 아브라갔습니다. 아휴 빵겜.